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결사황전 임전무퇴, 절대로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고 막판까지 가겠다. 이게 확고한 거죠. 끝까지 버틸 것이다. 어제 내보냈던 그런 여론조사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는 한 2천 명 정도 넘었지 않습니까? 2만 7천 명 정도 투표를 해가지고 하루 정도 투표를 한 겁니다. 예, 이재명 당대표직 거취 문제를 두고 민주당 내부가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2만 7천 명의 표본 수가 엄청나게 큰 거죠. 보통은 비용 때문에 여론조사라면 이런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죠. 기껏해 한 천 명 정도지 않습니까? 2만 7천 명이 설문조사에 표를 던져가지고 94%가 절대 그 사람 그만 안 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많은 분이 절대 그 양반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뭐 내려올 사람 같으면 벌써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다음 좀 오래됐지만 여러분 며칠 전 한 여론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4일 전에 4만 5천 명. 예. 이재명 당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법정에 서는 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다. 91%인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지도 않고 빠져나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거의 매주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법정에 서는 그런 상큼하지 않은 그런 뉴스를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그런 딱한 사정이 있는 거죠.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참 그래도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참 더러운 일에는 손을 안 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참 사람이 살면서 예. 잘못된 인연을 만들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기도 되고 그다음에 본의 아니게 이런 사건의 연류가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큼하지 못한 그런 뉴스라도 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